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식인의 장수킴입니다. 자, 2022년 11월 26일 토요일입니다. 자, 오늘의 서울의 폭우에 수산물 시세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알아보시기 전에 저희 무식인의 장수킴을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이 계신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해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 재의시장과 난전의시장을 함께 찍어 올리겠습니다. 그럼 저희와 함께 일단은 재래의시장 안에 여기 먼저 들어왔으니까 여기부터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가시죠. 가보실까요? 자, 이렇게 줄을 서서 지금 기다리면서 꽃게들을 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과제가 이게 키로에 많은 과제가 키로 요 꼴뚜기도 오늘은 나왔네. 꼴뚜기도 많은 요거는요? 요것도 만원씩이에요. 만원 한 마리에 만원. 요거는 똑같이 18,000원. 자, 꽃게가 냉동 꽃게, 급냉행 꽃게가 여기서 택배도 주문이 가능합니다. 요거도 키로에 이거 키로 다 만 원이야? 2kg? 요거는 만 원. 요거는 알배기 15,000원. 요거는 만 원. 요거는 15,000원인데 내가 요걸로 꽃게장을 담았는데 너무너무 맛있고 좋습니다. 요걸 믿고 택배 주문하셔도 됩니다. 요거 15,000원인데 너무 좋더라고요. 예. 다 달아봐. 2kg만 너무 많아요. 2kg만? 예. 키로에 만 원. 이거 잡으세요. 이쪽으로. 예, 여기로 오세요. 여기로. 야, 여기 서대포구 재래시장 아닌데도 지금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야, 오늘 토요일이 돼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계시네요. 많이 오셨네. 이렇게 줄 서서 있습니다. 지금 전부 다. 와,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대박수산 앞에도 줄을 섰습니다. 지금. 와, 이게 대박수산 아니에요. 대박수산. 같은 가게입니다. 갑오징어도 이렇게 만원에서 큰 거가 3만원까지 있대요. 자, 이렇게 줄을 서서 찾는 집입니다. 줄 서서 찾는 집이에요. 줄 서서 찾는 집입니다. 대박수산. 아니, 얘는 자연산, 얘는 18,000원. 요거 맛있어, 요거 잤어. 좋아요. 나도 이거 샀어요. 아, 싱싱해. 몇 건 드릴까? 꽃게는 얼마요? 꽃게는 25,000원. 요거는 25,000원, 큰 거는? 그거 25,000원, 달아가. 아, 요게 25,000원. 시장 안에 들어오니까 꽃게가 있네. 이런 거는 얼마예요? 사는 거는? 25,000원인데요. 요거는요? 알 100% 다 들어있고. 아, 요거는 35,000원. 알 많은 거는 제일 좋은 게 35,000원. 요 할새우는? 25,000원. 25,000원. 요거는 이제 25,000원이라 이거죠. 요렇게 좀 적은 거는, 덜 적은 거는. 야, 아침부터 와갖고 기다렸는데 배가 이제서 하나 들어오네. 2시간 넘어갖고. 왜 기다려? 예? 우리 이거 찍으러 왔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배가 이제 들어오기 아니, 시작하네. 배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서 와야지. 아, 그걸 모르니까 시간은. 만 원이야, 만 원. 다음 달은 돼야 한 마리에 만 원짜리 세 마리 2만 원 7천 원씩. 이게 제일 커요. 한 마리 만 원짜리 세 마리 2만 원. 한 마리 얼른 사세요. 유튜브 나오게. 야, 한 마리 만 원짜리 이따가 마리. 내가 살게요. 네? 같이 나오셨어요? 안 나오시도 뭐 혼자 나오죠. 맨날 같이 나와요. 아, 새우가 이제 바람이 불어서 안 나온대. 네 마리 만 원에 네 마리 만 원이에요. 네 마리. 아, 씨발. 한 마리 얼마인데? 이거 어머니 말로는 사마라. 네 마리 만 원에 네 마리 만 원이에요. 이게 보고예요? 네. 15,000원만 주세요.
자, 88 사던 새우가 만원. 키로에 만원? 예. 그러면 한 마리 4만원. 키로에 만원, 한 마리 4만원. 야, 소대 보고 토요일 대단하다. 대단합니다. 그냥 그대로 나왔다. 그때 나왔다. 어? 어, 그래. 아니, 4마리에 만원이라. 4마리에 만원. 요것이 4마리에 만원. 오빠한테 키로에 3만 5천. 키로에? 네? 3키로? 어어어. 아까 우리 저기 타라봐. 조금 이거 키로에 3만 5천 원. 지금 막 배에서 끌어올린 게. 밤장어, 민물장어? 네? 민물장어? 배에서 막 끌어올린 게 3만 5천 원. 난리, 미디어 난리, 난리도 아니다. 여기가 새우배가 들어오는구나. 새우가 지금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런 새우네. 지금 이제 배가 들어와가지고 밥 주시네? 이제 좀 이따 옮겨. 비빈겨. 밥 주는 사람 이걸 사시고 좋은 거 사시려면 좀 기다리세요. 네. 네. 한 마리 2만원이요. 4kg 2만원. 요거는 4kg 2만원. 키로에 5천원이요 이거는. 살아가지고 그냥 있으시죠. 키로에 5천원. 아직도 배가 들어오니 이렇게 새우 쏜 거 못 사신 분들이 계시네. 야. 808 키로에 2만원 됐어. 요건 저거 2만원. 근데 아무것도 못 줬더라고. 아, 괜찮아. 5천원 만원 키로에. 그러니까 난리가 아니야. 와, 난리다 난리. 정말 난리다. 난리가 아니다. 쭈꾸미 쭈꾸미. 엄마 말로 나오세요. 이건 어떻게 팔아요? 2만원이라고. 키로에 2만원. 지금 막 2만원. 키로에 2만원 가지가 2만원. 살아있는 거 사라고요. 88 살았잖아요. 발딱발딱 뛰는 새우가 키로에 2만원. 자, 키로에 2만원 가져가. 2만원, 2만원. 이거 잡초부터 없어. 해봐. 자, 키로에 2만원 게시하자, 게시. 2만원 가져가, 2만원. 게시, 게시. 야, 600g, 700g까지 갔다. 얼마야? 키로 2만원이라니까. 키로에 2만원? 네. 2만원, 2만원 얼마치에요? 4만원이요? 아, 네. 요거는 한 마리 2만원. 한 마리 2만원. 4kg 2만원. 2만원 가져가요, 2만원. 키로에 5천원. 와, 보셨죠? 세상에나, 세상에나, 사람 틈에 낑기가 죽을 뻔 해갖고, 바깥에 겨우 나와갖고, 지금 이렇게, 멘트를 치고 있습니다. 새우도 지금 막 돌아가 발딱발딱 뛰는 새우가 키로에 2만원씩 하네요. 그럼 한 마리 얼마예요? 8만원이라는 거예요, 8만원. 와, 진짜 오늘 새우가 지금 한참 들어오고 있는데 내가 아침 11시부터 와가지고 여태까지 기다렸다가 2시 반부터 막 배가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참 들어오는데 조금 더 있으면은 좀 더 쌀 수도 있겠어요. 근데 지금 내가 급해가지고 빨리 사가지고 가려니까 조금 비싸네요. 지금 키로에 2만원 하는데 나는 사가지고 이거 찍고 또 저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니까 거기는 또 15,000원씩에도 파네요. 아이고, 억울하게 나는 지금 샀습니다. 예, 오늘도 무식이래 장수집입니다. 새우 시세, 또 여 재래시장 안에 있는 꽃게라든지 뭐 이것저것 시세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